네, 이번 주 뭐 연패도 끊고 또 일요일 경기 이렇게 대승을 거둬서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NC전까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뭔가 타격 폼이 변했나 아니면은 좀 혼자서 생각이 많았었는데 네, 지영 선배님께서 때마침 그 좋았을 때는 좀 타격 폼이 서서 부드럽게 시작했더라면 최근에는 좀 웅크리진 상태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좋은 타격이 나왔을 때 이상적인 폼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아떨어지고 또 타격 코치님들도 계속 조언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셔서 타격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21살 때 2년차 때도 이렇게 타격한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또 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뭔가 제가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이제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그게 더 멀어져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고 또 아직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팀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상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욕심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팀이 이기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타석 들어갔을 때도 뭐 크게 부담감 같은 것도 없고 막 안타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더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이 생각을 한 가지에만 딱 집중시켜 놓다 보니까 딱 그것만 신경 쓰이지 막 여러 가지 생각 막 타격왕도 해야 되고 팀 성적도 생각해야 되고 안타도 쳐야 되고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만 생각을 두다 보니까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선배님께서 너무 이번 한 주 잘 치셨다고 들었고 또 우리 팀이랑 경기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잘 치셔가지고 예, 뭐 뺏겼다기보다는 뭐 저도 사실 그 기록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당시가 저도 생각이 나네요. 이제 막 그 주에 제가 저희 팀이 막 11연승도 하고 있었고 또 저도 그 당시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미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주에 제가 또 잘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일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뽑혔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혜성이도 지금 타이틀이 달려있고 요키시도 달려있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팬분들께서는 그래도 팀이 가려고 가서 또 팀 성적이 좋아야지 그런 걸 더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뭐 많은 응원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팀도 좋은 성적으로 끝마치고 저도 좋은 성적으로 끝내서 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노래방 가서 뭐 부르려면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원래 그 전에는 막 노래 들을 때는 잘 생각나다가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질문지를 받고 쓰려고 하는데 노래방 가서 선곡할 때처럼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팝송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팝송?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